오늘은 어떤 제보일까? 여긴가요? 예, 예. 들어가 보죠. 누구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보하셨죠? 무슨 제보요? 제보하셨잖아요. 안 했는데? 했어요. 아, 그쵸, 했죠? 예. 진짜 이거 귀한 건데. 귀한 거요? 이게 뭐죠? 샤인머스켓이라고. 네. 포도보다 엄청 맛있고. 네. 경상북도 상주시의 그 머스켓 장인이 직접. 이게 그렇게 귀한 거예요? 네. 경북 상주 가면은 머스켓 킴이라는 분이 계세요. 네. 그냥 편하게 머스켓 킴이라고 부르면 되거든요. 이게 이렇게 귀한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거 왜 갖고 왔지? 아이씨, 좀 먹게. 몇 살이에요? 고추와 사과로 유명한 경북, 그 중에서도 샤인 머스켓이 유명하다는 상주시에 도착했다. 근데 PD는 어디 있는 걸까? PD님. 야. 엄마! 나 다시 오줌 안 쌀게요. 아니, 사람 불러놓고 처 자빠지 하시면 어떡해요? 찾다가 이게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분 찾긴 찾아야죠. 예, 빨리 오늘. 예. 킴 머스켓 씨. 뭐요? 킴 머스켓. 머스켓 킴? 예. 예, 찾아 가보시죠. 예. 어딘지 주소를 연로... 이만. 네, 주소를 열로 알려주셨는데 어디로 가야지 있을라나. 저쪽이라네요. 가시죠. 어디에 꼭꼭 숨었나 우리 포도의 미친 사나이. 포도와 키스를 하고 있는 한 남자. 아픈데 없었어? 다시 덮어줄게. 저 안녕하세요. 아니, 누구? 혹시 머스켓 킴 씨 맞으신가요? 아, 서울에서 오신. 아, 반갑습니다. 아, 예. 그 내가 그 머스켓 킴. 그냥 편하게 머스켓 킴이라고 부르면 돼요. 예? 오늘의 정신 나간 주인공을 찾았다. 머스켓 킴 또는 킴 머스켓 씨. 머스켓. 아, 근데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샤인 머스켓이라고 하는 건데. 네. 네, 이거 제가 다 이거 다 이거 만 송이 넘게 그 내가 다 재배하고 직접. 오. 네, 내가 이 장인이야. 장인이신 거예요? 네, 샤인 머스켓 장인. 이거 뭐 하신 거냐고요, 방금? 막 이렇게 얘기하시던 것 같은데? 사랑을 나누는 거지 나는. 유독 이 포도만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대본에 없는 질문을 던져보는데. 다른 것들은 다 이제 덮어놓으셨는데 요것만 이제 사랑을 하시는. 요것만. 네. 찍기 편하잖아. 애드립이 없는 자식. 뒤에 밭에 가서 좀 패고 올까요? 이따가 그거는. 예. 이따 제가 다 준비해놨으니까 그거는. 그럼 샤인 머스켓 이걸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네. 간단하게 보여줄게요. 네. 뒤에 이제 찢어진 대로. 어딘 걸? 이거를. 그걸 왜 건지! 근데 이 자식 같은 놈들을 당신이 뭔데 건지! 이 망할 놈의 자식은! 너 갑자기 거품을 물고 덤벼드는 머스켓 킴! 카메라 가까이 들이지 마, 피부 다 나오니까. 연기가 좀 과하신 거 아니에요? 가만 있어요. 처음 나도 허접이다라는 게 보여줘야 되나? 저기 머스켓 킴 씨 지금 촬영 중입니다. 예. 따라와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머스켓엔 과즙이 가득가득가득! 다 작품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품종 개발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진짜 웬만하면 안 보여주는데. 얘가 몇... 얘가 철탱이. 이름도 다 있어요. 철탱이랑. 철탱이랑 얘가 이제 국철이. 국철이? 네. 다 남자인가? 그렇지. 철탱이는 여자야. 얘가 준가비. 보여줄게. 자, 갑니다. 예. 품종 개발 들어갈게요. 네. 만지지 마. 포도를 교배하는 장면은 가히 충격! 잠시만, 이거 잠시만요. 이렇게 품종 개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지 어떻게? 하지 마요. 불꺼. 아유, 도라이 새끼. 일로 와. 용아, 용이 일로 와. 내가 키우는 용이. 혼자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결혼을 하신 거예요? 나 결혼은 했었지. 사모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집사람 그 얘기하자면 긴데. 삐삐! 가지 마! 내가 뭐 머스켓 만든 게 잘못인가? 귀염둥이 마누라보다 삐삐. 머스켓을 사랑해서 삐삐. 집을 나간 마누라. 삐삐.
삐삐야. 삐삐야. 괜찮아. 그렇게 머스캣을 부인처럼 데리고 살기 시작했다는 토라이. 아, 그랬구나. 재훈이나 뭐 이런 거는. 아이! 우리 삐삐 듣고 있는데 그 재훈 같은 소리하고 있어. 재석기 정말. 안 할 거야. 나는 삐삐밖에 없어. 삐삐. 미친놈이야, 미친놈. 여기 데려가서 좀 팰까요? 다 들려. 상주도 곶감 유명한 거 아니야? 아, 그렇죠. 상주하면 곶감이죠. 자랑을 늘어놓는 게 맞아 죽기 십상인 머스캣 킴. 그 뭐야? 곶감도 유명하고 사과도 유명하고. 아, 이게 지금 곶감. 그렇지, 이게 이제 곶감. 아니지, 이거 곶감이 아니라 그거. 그 중국집 가면은 이제 그거 있잖아. 뭐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 그걸 지금 디자인하신 거. 그걸 한 거야. 아니, 그걸 한 거야. 아, 그걸 지금 하신 거예요? 어, 이거 곶감이 아니야? 곶감이네. 어떡하지? 여기가 이제 그 내가 이제 쉼터. 아, 쉼터. 뭐 우리나 요즘 말로 공기청정기라고 하지 나한테는. 어, 잠시만. 저기 연기. 저 사장님 집 불나는 거 아니에요? 어, 내비둬. 내비둬. 어디 어디? 여기. 집은 불타도 고향 자랑은 멈출 수 없다. 그런 거지 뭐. 어, 멋지다. 아래 시골에는 저렇게 연기도 나고 다 그런 거야. 공기를 많이 마셔야 돼. 다 나무에서 나오는 게 이게 다 그 스톰피드야. 스톰피드. 피톤치드 아닌가? 스톰피드. 저기 가서 죽일까? 지금 패야 될 것 같아. 어, 지금 패야겠다. 안 돼. 사람들 패자. 야, 야, 너 일로 와봐. 네? 일로 와봐. 왜? 나 사장님 덕분에 저는 여 경북 와서 좀 힐링하고 가는 것 같아요. 거의 뭐 나무에서 나온 그 스톰피드가 뭐 기가 막히지. 그 사장님 또 어디 가셔야 되는 거야? 나 여기 내 트럭 끌고 예. 우리 직원들 다 태운 다음에 여기 가서 뭐 또 일 시켜야지 내가. 와, 와, 역시 사장님이 마인드가. 마인드가 CEO지. 아, 다금 담배로 가자. 뒤에 여기 다 태워야 돼. 예, 사장님. 어, 가요, 가요, 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만 찍어, 그만 찍어. 아, 예.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그 지붕에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졌나 봐. 머리 많이 아픈 것 같더라고. 어, 뒤에 차. 차 지나간다, 차 지나. 어, 저 뭐야? 잠시만. 뭐지? 뭐야? 아니, 승진. 아. 머스캣 김씨, 샤인 머스캣 먹고 제정신 좀 차리고 사세요. 띵동 띵동. 배꼽 빌라. 배꼽 빌라. 배꼽 빌라. 배꼽 빌라. 배꼽 빌라. 구독.